반갑습니다. 양정양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눌러주세요. 마음에 들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일단 볼게요. 이분이거든요. 아, 소리 안 껐네. 아, 죄송합니다. 소리 껐네. 어디야? 미치겠네. 그래도 이분 29초인데? 그래도 29초인데? 잘하셨는데요? 이분 아닙니까? 제일 위에 분. 어? 이구 형 미친놈 어서 와요. 네, 아주 동영상 보내면 보시고.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분이에요, 이분. 보니까 이분이에요. 잘안 보이는데 이분 맞죠? 맞죠, 이분. 이분 맞죠? 이분이죠? 예. 네. 근데 이분은 일단은 자세나 일단 이분은 빨리 끝나요. 일단 뭐 제가 설명해 줄게.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제가 뭐 없습니다. 어차피 또 29초 때이기 때문에 29초에서 벽을 허무는 건 거의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세 위주로 갈게 아니라 딴게또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미, 아, 차이가 안 나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같이 볼게요. 같이 있어요? 둘이? 딱, 이쯤에서,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콤마 지점이죠. 콤마 지점. 근데 이분들은 지금 콤마 지점이에요. 입성했죠. 이분들은 거의, 이제 들어왔죠. 이분들은. 이분 두 분은 이제 거의 들어왔어요. 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거의 멀리서 보이진 않지만, 한 1m에서 1.5m 정도. 일단은 지금 이분들이랑 거의 한 0.5초에서 1초는 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0.5초 정도는 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니, 무형이 저. 딱, 여기서 또 보시면 이제 비슷하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한 35m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힘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단거리 연습이 안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거리 훈련이 안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센터 그 수영을 할 때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센터에서 수영을 할 때도 본인이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혼자 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센터에서 마스터반으로 이 강습을 받으면서도 이 체력적인 거는 고칠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센터에서 그 강습을 받더라도. 예. 네. 따로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강습을 받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물잡기를 연습하시면서 체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딸립니다. 확 처지죠, 이제. 팔 돌아가는 속도랑 팔 돌아가는 속도랑 앞으로 몸이 물을 휘젓고 나가는 속도랑은 지금부터 다릅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이게 약간 이제 힘이 확실하게 지금 빠지죠. 아까 분명히 지금 입성을 이제 하고 있죠, 이쪽으로. 입성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있는데 지금 거의 한 2m예요. 아까는 보면 한 1m 상간이었는데 지금 거의 2m 다가가야 돼요. 거리가. 거의 한 30m부터 이제 처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0.5초에서 정도 차이 났다면 30m 넘어가서는 거의 지금 1m, 2m, 1점 그 사이로 다 차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최소한 1.1초에서 2초 사이입니다. 기록이. 1초에서 2초 사이예요. 이러면 거의 빨라도 1초. 근데 이분은 계속 이제 피치도 확실히 느려지죠, 이제. 이분은 지금 점점 피치가 느려집니다.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터치예요. 이분들은 이제 터치. 이분들이 터치입니다. 근데 거리 보십시오. 거의 한 3m입니다. 3m. 팔한 번, 팔한 두세 번 져야 돼요. 이 속도로 팔 두세 번 져면 최소한 2초죠. 최소한 이 거리는 최소한 2초입니다. 많으면 3초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분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자세적인 거다 모르겠고요. 이분은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물잡기를 강습하면서 자영을 하시거나 뭐든 하시든 간에 그냥 몸풀기 식으로 계속 그냥 돌면 안 됩니다. 맨날 하던 식으로 자영을 하시면 안 돼요. 50을 뭐 하든, 100을 하든, 몸풀기 300을 하든, 맨날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땡겨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강습을 하실 때 처음 10분 동안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질 때 다시 올라옵니다. 한 2분씩, 2분씩 쉬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땡겨야 돼요. 그러면 10분을 못 갑니다. 한 5분 하고 또 힘들어요. 그러면 또 1분 쉬었다가 또 땡겨요. 그러면 또 3분씩 가요. 그러면 이게 3분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3분이 4분이 되고, 4분이 됐을 때 다음에 또 똑같은 거 했을 때 5분이 되고, 이렇게 똑같은 운동을 했지만 지치는 게 3분에 지쳤다가 4분에 지쳤다가 5분에 지쳤다가 나중에는 10분 동안 해도 그렇게 지친 걸 모를 때, 그리고 지치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다음 돌때 그대로 10분 그대로 돌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순간 이분은 30m에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45m 들어가서 힘이 빠지겠죠. 근데 45m면 대충 다 알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치듯이 땡기게 될 힘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계속 힘 빠지는 게 아니라 45m 다 왔다, 45m 다 왔다 싶을 때더푹 빠지면 힘이 생겨서 더 땡기려고 해요. 한 번에 빡! 땡기려고. 그럼 그때 훈련했던, 연습했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보다 최소한 1초는 단축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이미 스타트에서 나오면서 0.2초, 3초를 까먹었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다 돌핀킥과 이게 연관되는 게 강습 받으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돌핀킥 그냥 한 세네 번 탈락탈락탈락 하고 자용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돌핀킥 할 때조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맨날 50한 바퀴를 하더라도 25를 턴을 하고 나올 때만이라도 세 번, 네 번은 강하게 차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몸에 익히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훈련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습 받으면서 본인이 이거를 계속 체력을 쌓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습 받듯이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인터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강습 받을 때 인터벌 훈련은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나눠서 해야 돼요. 50을 돈다. 그러면 25는 엄청 빨리 가요. 돌아오는 25는 엄청 자세히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또 순서가 온다. 그럼 뭐 100을 하라 그런다. 그러면 50을 엄청 빨리 갑니다. 50을 엄청 빨리 가요. 근데 나머지 50은 천천히 갑니다. 어차피 앞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50을 빨리 돌면, 뒷사람 쫓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50은 천천히 돌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종목을 하든. 무조건 반은 꺾어서, 반은 빠르게, 엄청 빠르게, 미치듯이 빠르게. 그런데 반은 천천히. 반은 천천히.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뭘라 그랬지? 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호흡을 몇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은 안 하는 거는 선수들, 폐활량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호흡 참으려고 참다 보면은 이게 호흡 패턴이 끊깁니다. 다 참을 때까지 꾹 참아가지고 호흡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호흡이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 힘이 안 떨어지고 그힘 끝까지 밀고 갈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봤을 때 호흡도 물론 호흡이었겠지만 힘도 그렇겠지만 이게 체력과 호흡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영 단거리 하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50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흡하는 선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세계 선수 1등, 지금 현재 올림픽에서 1등한 선수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엊그제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1등 하신 분은 호흡을 4번인가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영 50을 1등을 했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1등을 했습니다. 호흡을 4번이나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미리 지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안 해도 되겠지만 거의 내가 팔을 한 10대 번 지었다. 한 25까지 왔다.
그러면 한 번은 딱 치워 주보세요. 그리고 35m 갔을 때한번더 쉬고, 그리고 40m 쉬든지 한번 쉬든지 안 쉬든지 그건 이제 찾고 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을 쉬어 주시는 게 기록 단축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다 보셨죠? 미치겠네. 예, 아이 미치겠네. 29초